소득세법 개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무슨 래퍼도 아니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웃깁니다. 아,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뼈를 갈아야죠. 소득세법 개정상 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내용이 있네요.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납부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원천징수에 대해서 본점에서 일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어야 됩니다. 참 멀죠. 국세청은 조직이 이렇게 행정청이 이렇게 나눠지죠. 국세청장 또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상으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세불부국에 대한 청구를 할 때도 세무상이나 지방국세청장을 경유를 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관할 세무장이 신고하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 관할 세무장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택 임대소득.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죠. 대한민국에 이제 과연 돈을 벌 길이 주택밖에 없는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산업계 돈들이 많이 돌아가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개선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에 있어서 최다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다 지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을 가지는 꼴이 됩니다. 네, 최다 지분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다 지분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역시 조금은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워낙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가 이제 규제의 칼을 꺼내서 세법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규정을 좀 보완해서 이제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할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 또는 2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혹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연간 6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등에는 주택수 계산에 가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혹시 과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의 요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총급여액 요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직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작동을 시켰는데 이 금액을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 급여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취지가 근로자 임금 상승을 고려해서 총급여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당연하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과거의 기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런 취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을 좀 했습니다. 농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제 처우를 좀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로 어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신설 규정이 됐고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어로 어업소득을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를 신설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군인의 자격 유지 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좀 명확히 좀 했습니다. 안공수당이라든가 또는 함정 근무수당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혹시 정리를 좀한 부분입니다. 군인들 뭐 고생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에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를 종결할 수도 있었죠. 그 대상으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든가, 또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죠. 그때 이제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작동이 되는데, 그 초과 금액이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뭐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분이익 과세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좀 범위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건설기계가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이죠. 그래서 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우리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감과징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을 법인에서 이제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과징금에서 제외를 했죠. 그로 인한 뭐가 됩니까?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당연히 뭐 제외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그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제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 규정에 따라 작동을 시키는데 그때 지급배수의 3배 범위 내에서 인정하던 걸 지급배수 2배로 축소시켰다.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합리화시켜서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총급여액의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에서 과거에는 국내에서 과세는 본급 급여 및 주총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등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꼭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포함이 된다. 총급여액에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대상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 특별한 뭐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때도 당연히 뭐 한다. 세액 정산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법인세법에서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총수익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똑같죠. 자, 총수익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뭐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이거는 어디하고 법인세법 규정과 세법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전용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상자가 대상은 되지 않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고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저도 전문직이지만 요즘 전문직 어려운데 전문직은 무조건 들여오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번다는 이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세관청이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싶어요. 전문직 중에도 수익금액이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직이 홍수시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접대비 송금불산입의 한도 상향 조정 어디 법인세법에서 봤던 것이죠.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 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 원. 특이한 점은 개인사업자인데도 비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업종요건 또 규모요건 또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법인으로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비중소기업인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법인세법 규정 참고를 하시고 그 취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15번도 어디하고 똑같아요. 법인세법과 똑같죠. 2벌 기부금을 우선 그지 필요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로 개정이 됐다. 이 부분이 이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동일하게 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현물 기부에 대한 법정 기부금 평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 규정은 그대로 뒀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이나 현물 기부하는 경우에는 뭐다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그치? 법정 기부금 또는 시정 기부금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이제 커지게 되면 기부금으로 송금 산입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기부금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정리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째죠.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의 필요금 비율을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필요금 비율이 80%가 적용이 됐고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90%가 적용이 됐는데 그 내용 부분 혹시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1억 이하는 90%, 1억 초과분은 1억까지는 90%, 1억 초과분은 80% 되는 것으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대로 90%의 필요금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서화를 만들고 또는 서화를 그린다고 이야기하죠. 골동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개정을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8번이죠. 굉장히 뭐 그죠 핫 이슈죠. 그로스 공제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공제 한도를 2천만 원까지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스 공제 한도가 넘어가는 이제 고액 근로소득자들이 있죠. 2천만 원까지밖에 근로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분은 뭐가 됩니까? 조세 공평주의죠. 조세 공평주의는 수평적 공평이 아니라 수직적 공평이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스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지게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를 좀 합리화를 좀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시고요.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시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세법은 굉장히 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또는 공직선거법보다 여지를 많이 두고 있죠. 특이한 점은 아직도 20세 이하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우리 이제 다른 법률하고 좀 다른 규정이죠. 민법의 미성년자도 19세 미만자인데 여전히 세법은 놔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말도 많았죠. 그죠.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의 이제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은 이제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뭐 20만원, 뭐 30만원, 20만원 정도가 되겠죠. 아동수당도 받으면서 자녀세액 공제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중의 혜택이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 조세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이중과세입니다. 또, 우리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이중의 혜택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을 배제를 시킴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정도 뭐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ISA 계좌의 만기 시 개인 또는 퇴직연금 계좌의 추가 납입을 허용을 좀 했고요. 세제 혜택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만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마 금융기관에 가게 되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얼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건건별로 할 내용은 아니고요. IS 계좌의 만기 시 개인 또는 퇴직연금 계좌의 추가 납입을 허용하도록 한 건 뭡니까? 노후 후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에서 우리가 연금소득을 받는 범위를 좀 확대하고 연금소득 금액을 좀 늘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둔 것이다. 그 정도를 아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좀 명확히 좀 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5% 이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리 현 정부가 잘하지 않은 정책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양성화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그걸로 흘러가게 되고 그분들이 주택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우를 좀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마련할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다각도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우리 주택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도 명확한 것도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이 정도 보도록 하시고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24번이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신고 시 세액 결정 경정 통지 시기를 좀 합리화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즉시라는 말을 좀 뺐죠. 즉시.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장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즉시할 수 없습니다. 즉시보다는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썼던 게 맞았을 건데 그 지체 없이도 빼고 아예 이 부분을 뺐네요. 이 정도 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그치? 항상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법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법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계량적으로 재정학적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법학자들이 많이 개입이 돼서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입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을 좀 확대를 좀 했다. 그래서 실거래 없이 뭐 수취한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뭐 여러분이 좀 정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번 계산서 등 발급 불상실 가산세 부과 대상 범위 좀 조정을 한가 가산세에 대한 규정에서 신설된 규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번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 의무 관련 수익 금액 산정 기준을 좀 합리화한 부분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 여러분이 뭐 살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의 업종 구분을 좀 명확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인지 부동산 개발 또는 공급업인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되죠. 왜냐하면 장부 등이 없는 경우에 추계이양 과세를 할 때는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게 되면 과세관청이 과세권 행사하면서 공권력의 남용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또 과세권 행사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다. 이 정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번 성실신고 확인자의 선임신고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언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반드시 언제까지 4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과세관청에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어차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임신고를 하도록 절차 요건까지 강화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선임신고서에 대한 제출을 폐지를 좀 시켜서 납사의 편의를 좀 제고했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30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 경비를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좀 개선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저 31번 결성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 시 이자 상당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 상당액은 이렇게 초일분산이 원칙이 작동돼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환급일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일수 계산은 오전 0시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걸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그지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맞게 개정이 된 내용이다. 이 정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0번 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 납입정보 보유기간 규정을 뭐 신설한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33번은 뭐 의미가 있는 규정이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숙사나 고시원 운영업이라든가 독서실 운영업 또 두발 미용업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의복 소매업 혹시 이런 데들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누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의 부담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도 시간을 보고 혹시 두고 봤겠죠.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 요건을 좀 신설을 하긴 했는데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이 부분 규정을 뒀다. 뭐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영수증 가맹점의 범위 및 가입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의무가입기간을, 기한을 좀 축소를 좀 시켜서 의무가입 대상 해당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였던 걸 이제는 해당일부터 30일 이내로 뒀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되게 되면 무조건 이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신고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여러분들 세무대리인들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도록 하시고요. 계산사계표 제출의무를 좀 완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간주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 매출차별 계산사계표 제출의무를 좀 면제를 좀 시켜줬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도록 하시고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상한 설정 이 부분은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기간을 추가했는데 우정사업본부도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 것이고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을 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 정도 뭐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또 위임사항 규정을 좀 뒀는데 이 부분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연퇴직 소득이죠. 우리가 이제 연금 소득이 아니고 원래는 퇴직소득인데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그치? 자 이연퇴직소득으로 봐서 그치? 실제로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라고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을 좀 인하를 시켰습니다.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수령기한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60%로 좀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명세서 제출 부담을 좀 완화시켜 놨습니다. 항상 10일까지였는데 말일까지로 완화된 부분. 이건 뭐 실무적으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뭐 직원들이 체크를 해줄 거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등 사업자의 지급 명세 제출 부담도 완화를 시켜서 항상 뭐다 말일 이렇게 정비를 좀 시켜놨습니다. 지급 명세서는 항상 말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43번 글로스트 간이세액표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액 소득자들이 되겠죠. 그치? 월 급여가 4,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또 그죠? 3,000만에서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구간들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작년에는 내가 실수령이 좀 많았는데 좀 줄었다. 이거는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있어서 고액 근로소득자들이죠. 이 부분들 이제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이 좀 많아져서 그렇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일반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정리한다면 소득세법에서는 뭐 가장 크게 정비된 부분이 특별하게 별로 없죠. 소득세법에서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중소기업의 종업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걸 개정된 거 제 눈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는 법인세법하고 똑같이 2월 공제액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당해 사업연도분 공제하는 것이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리될 부분이 있다면 뭐 ISA 연금계좌 또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좀 완화시켰다. 이 정도가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뭐 지급명세 제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과세 소득에 대해서 또는 세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